2021년 상반기에 열렸던 나바코리아 AOC에서는 나바코리아의 챔피언 김강민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나바코리아의 또 하나의 큰 무대 GP 파이널이 이번 주말 개최합니다. 나바코리아 주니어 부문을 우승하면서 이미 나바프로인 정태민 선수가 헤비급으로 출전합니다. 95년생의 젊은 신예로 장신의 바디빌더이지만 큰 프레임과 함께 근육의 모양을 훌륭하게 갖춘 선수입니다. 최근엔 NPC 리저널 탱크콥스에서 보디빌딩 부문 플러스 90kg을 우승하는 등 본인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헤비급 바디빌더로서의 사이즈를 채웠 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후면 둔부까지 완벽하게 커팅된 모습과 훌륭한 비율과 넓은 프레임, 등 근육의 모양과 너비마저 완벽하게 자리 잡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대가 더욱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복귀한 무대였던 2020년 나바코리아 GP 파이널에서 우승한 김성준 선수 역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선수입니다. 과거 대한보디빌딩 협회 보디빌딩 대회를 즐겨보았던 팬분들이라면 김성준 선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헤비급 바디빌더로서 넓은 프레임을 가득 채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선수였습니다. 최근엔 디렉스 챔피언십 헤비급 부문에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두 번째 시합인 나바코리아에서는 디렉스 챔피언에서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난 원클래식 오버럴 챔피언인 전수근 선수 역시 나바코리아 GP 파이널에 출전합니다. 170cm 초반대에 94kg이란 꽉 채운 매스감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다이어트 상태 역시 굉장히 훌륭하고 약점을 찾아보기가 힘든 바디 쉐입을 가진 선수입니다. 원클래식에 이어 디렉스 챔피언십 헤비급에서도 우승을 한 전수근 선수이기 때문에 기세를 몰아 나바코리아 GP 파이널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2019년 나바코리아 GP 파이널에서 김강민 선수와 접전을 벌이며 아쉬운 2위를 기록한 김승민 선수 역시 2021년 나바코리아 GP 파이널에 출전합니다. 장신축에 속하는 헤비급 바디빌더이지만 큰 프레임을 가득 채운 느낌마저 줄 수 있는 근육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세퍼레이션과 함께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강도를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입니다. 2021년 아놀드 클래식 클래식 피지크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선수입니다. 이승철 선수와 같은 팀인 팀 Y3T의 클래식 피지크 선수 알렉스 캄보네로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상 2021년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에서 테렌스 러핀과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매년 성장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이미 완성도를 갖춘 보디빌더로 2021년 시즌 들어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예 선수들에게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건 프랭클린입니다. 지난 텍사스 프로에서는 아쉽게도 로버트 팀스에게 패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에 실패하였는데요. 컨디셔닝이나 근육의 볼륨으로 인한 패배가 아니라 로버트 팀스의 우월한 체형으로 인해 패배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매년 사이즈를 점점 채워가면서 완성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바디빌더이고 클래식한 포징 연습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클래식 피지크 자체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작년보다 더욱더 채워진 모습으로 클래식한 라인과 함께 더욱더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과 컨디셔닝마저 갖추고 있는 로건 프랭클린이 지난 텍사스 프로의 서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놀드 클래식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다면 충분히 우승 후보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그의 데뷔전에서 5위를 기록한 브라이언 존스 역시 2021년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브라이언 존스 역시 로건 프랭클린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많은 근육량으로 완성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크리스 범스테드를 위협할 만한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근육의 세퍼레이션과 사이즈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은 브라이언 존스는 그 모든 숙제를 해결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4위를 했던 알렉스 캄보네로에게 밀려서 5위를 기록했지만 이미 완성형으로 큰 발전을 이루기 힘든 알렉스 캄보네로와 반면 브라이언 존스는 진행형인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데뷔전에서 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트 포이 역시 2021년 아놀드 클래식을 앞두고 브라이언 존스가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생각하며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탑3 포텐셜까지 지닌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조금 늦게 시작한 테렌스 러핀입니다. 물론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 2위 출신이기 때문에 현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아놀드 클래식 3주 전의 모습은 시즌을 늦게 시작한 테렌스 러핀이 완벽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냅니다. 물론 최근 업로드된 사진에서 다이어트 상태가 굉장히 훌륭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00%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할 시에 우승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말에 열릴 나바코리아 GP 파이널의 헤비급 주요 라인업과 다음 주에 열릴 2021년 아놀드 클래식 클래식 피지크 주요 라인업을 소개해드린 트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